2에 18번 뭐 어떤 거 배웠습니까? 동물들이 그축 달리기 하는 거를 묶어 나가기를 하는지 문장처럼 그 이야기 중요 문장을 간추린 거를 예, 그래서? 이해되시죠? 아, 예. Who comes third? Who comes third? Who comes third? 자,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만약에 호랑이가 세 번째로 온다면? The tiger comes third. The tiger comes third. Who comes third? The tiger comes third.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하다시 더 좀. 여기 누가 다만 읽어주세요, 그러면? Who? Come. 오케이, 누가 다 온다. 누가 오니? Who come? 오케이. 다음? Who comes sixth? Who come the sixth? Who comes sixth? 오케이, 만약에 말이 6등으로 들어온다면? The horse comes sixth. The horse comes the sixth. Who comes sixth? The mouse comes first. The mouse comes first. Okay. 그러면 the mouse랑 대답 듣고 싶어. Who comes first? Who comes first가 무슨 뜻이에요? 누가 제일 먼저 오니? 누가 1등으로 오니? 아. That are. Okay. First는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죠? First요. 어떤 질문이요? 언제? 언제? 그래.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지? 왜? 신체가 먼저 와. 누가 먼저 왔니? 신체가 먼저 와. 오케이. 생쥐가 언제 오니? 생쥐가 오케이. 메나트리냐? 그 생쥐가 온다. 얘는 그냥 뭐안 써도 돼. 그 생쥐가 온다. The mouse come. 그 생쥐가 오니? Come the mouse. 너는 좋아한다. You like. 넌 좋아하니? Do you like? 너는 행복하다. You happy. 너는 행복하다. You're happy. 너는 행복하니? Are you happy? 너는 수영할 수 있다. You can swim. 너는 수영할 수 있니? Can you swim? 그 생쥐가 온다. The mouse comes. 그 생쥐가 오니? The mouse come. 너는 그냥 빼면 돼. Does the mouse come? 넌 좋아한다. You like? You like. 넌 좋아하니? Do you like? 너는 행복하다. You are happy? 넌 행복하니? Are you happy? 너는 수영할 수 있다. You can swim. 넌 수영할 수 있니? Can you swim? 너는 좋아한다. You like. 넌 좋아하지 않는다. You don't.
don't like. 넌 좋아하니? Do you like? 너는 행복하다. You are happy. 너는 행복하지 않다. You aren't happy. 너는 행복하니? Are you happy? 너는 수영할 수 있다. You can swim. 넌 수영할 수 없다. You can't swim. 넌 수영할 수 있니? Can you swim? Okay. 네. 하나, 둘, 셋. 뭔데 이게? 이게 뭔데? 각각 뭐를 대표하는 건데? 세 개가, 이 세 개가 뭘 대표하는데? 다. 응? 대답이 묻는 걸로 바뀌었어요. 응? 누가 다 만든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누가 다 하다시 두. 누가 네가 뭐 다 좋아한다. 누가 네가 다 행복하다. 누가 다 만든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비동사요. 누가 네가 다 수용할 수 있다. 누가 다 만나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양념실. 몇 번째 설명하는 걸까요? 여러 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번 몇 번? 스물다섯 번째 설명하고 있지? 오케이, 그 생쥐가 온다. The mouse comes.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더즈. 왜 하다시 두가 아니고 왜 하다시 더즈? 그럼 이게 스가 튀어나왔어요. 왜? 왜 그러냐고. 왜요? 어. 왜 하다시 두가 아니고 왜 하다시 더즈라야 돼요? 응? 왜 더 마우스 컴 하면 왜 안 되느냐고요? 더 마우스 컴이요. 생쥐가 온다. 생쥐 더 마우스 오다 컴. The mouse come first 하면 왜 안 되냐고요? 왜 the mouse come first 하면 왜 안 되냐고요? 안녕하세요. 맨날 아는 척하고 앉아있어가 앉아있냐? 응? 내가 온다. I'm come. 이렇게? 내가 온다고요. 내가 온다. 내가 온다. I'm come. I am come 하면 되죠? 그렇죠? 내가 온다. I am come. 네가 온다. You come. 아, 이건 또 you come이고. 그냥 뭐 그 오늘 기분이다. 오늘 비동사 쓰자. 그럼 기분에 따라서 비동사 썼다가 뭐 오늘은 뭐 you are come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온다. 그럼 뭐? 비동사를 빼야 돼요. 그럼 내가 온다는 I am come이 아니란 말이야? 네. 내가 온다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는데? I come. 왜 I comes가 아닌데? 응? 어? I comes야? I come이야? I come이야. 왜? 그럼 네가 온다는 You come. You come이야. You comes야. You come. 우리가 온다는 We come. We comes 아니야? 응? We come이야. We comes야. We come. 그럼 왜 도대체 여기는 더 마우스 come 하면 왜 안 되냐고? 그래.
야, 지금 뭐 하고 있냐? 이 대답 듣고 싶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게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래. 그러면 질문은? When? 더는 없애면 되죠 그냥. 더는 오늘 기분이다 그러면 쓰고, 기분 안 좋으면 더 안 쓰고 싶으면 안 쓰고. 그치? 아니야. When does the mouse come? 아까 얘기했던 거야 안 했던 거야? 했던 거야. 근데 왜? 또 얘기해야 될까? 더요. 그 생쥐가 언제 오는지 궁금하면 When does the mouse come? 그 생쥐가 온다. Come. 그 생쥐가 오지 않는다. The mouse doesn't come. 그 생쥐가 오니? Does the mouse come? 그 생쥐 언제 오니? When does the mouse come? 됐습니까? 네. 또 얘기했어. 이거 뭐 할 때마다 물어볼 때마다 계속 가르쳐 주면 뭐 뭔데? 너 스스로는 못 한다는 얘기야? 아니요. 어? 그 생쥐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o comes first? 계속해서? The snake comes fifth. The snake comes fifth. The snake comes fifth. 여기 이 문장에서 누가 다 부분만 읽어주세요. 그리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지 얘기해주세요. The snake comes. 오케이. 그럼 왜 The Snake Come 하면 왜 안 돼요? The Snake를 안 만들어봤자 he인데 he isn't. 그것이 옵니다. 다섯 번째로 네. 하고 갔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요. 갔다고 볼 수가 없어요? 아, 그거? 그러면 그녀가 다섯 번째로 옵니다. 이거하고 비슷한가요? 그가 다섯 번째로 옵니다 하고 비슷한가요? 아니요. 그러면 내가 다섯 번째로 옵니다 하고 같은가요? 아니요. 네가 다섯 번째로 옵니다 하고 비슷한가요? 아니요. 그들이 다섯 번째로 옵니다 하고 비슷한가요? 아니요. 우리들이 다섯 번째로 옵니다 하고 비슷한가요? 아니요. 그럼 뭐하고 비슷한데? 아무것도 없네? 그 뱀이 옵니다 다섯 번째로가 비슷해요. 뭐하고? 아니 항상 누가다 해서 이걸 안 만들어봤자 늘 할 수 있지 않냐? 어? 그럼 그 비슷한 게 이거 여섯 개 말고 더 있어요. 내가 빠뜨린 거 있네. 일곱 개인가? 일곱 개 말고 더 있어요. 안 만들어봤자 했을 때 그것이 될 수도 있고 그녀가 될 수도 있고 그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될 수도 있고 그들이 될 수도 있고 네가 될 수도 있고 내가가 될 수도 있는데 그 뱀은 여기 중에서 뭐라고 볼 수 있냐고 안 만들어봤자 하면. 그것이 영어로 뭔데? It. 그러면 it comes fifth 하고 비슷한가요? It comes fifth. It comes fifth 하고 같은 규칙대로 문장을 표현하면 되나요? 네? It comes fifth 하고 같은 규칙대로 누가다를 만들면 되나고요. 그러면 I를 사용하는 거하고 같은가요? I를 사용하는 거하고 같아요? The snake는 I를 사용했을 때하고 같은 규칙대로 하면 되냐고요? 아니요. 그럼 you를 사용했을 때하고 같은 규칙대로 하면 돼요? 아니요. 그럼 they를 사용했을 때랑 같은 규칙인가요? 아니요. we예요? 아니요. he입니까? he는 맞죠. he죠? he하고 같은 규칙이죠? she를 썼을 때하고 규칙하고 같죠? it을 썼을 때 규칙하고 같죠? 이게 다 돼요. he도 되고 she도 되고 it도 되고 다 돼요. 그럼 더 스네이크는? 그럼 뭐가 될 수 있는데요? 더 스네이크는? 아까는 아니라며. it을 사용했을 때 규칙하고는 다르다며. 오케이. 그래서 fifth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snake come? 오케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언제 그 뱀이 오니? 오케이, 그 뱀이 온다. The snake come. 그 뱀이 오지 않는다. The snake doesn't come. 그 뱀이 오니? Does the snake come? 그 뱀은 다섯 번째로 오니? Does it... 오니? 그 뱀은 다섯 번째로 오니? Does the snake come fifth? 오케이.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The snake comes fifth. Yes, it does. 하면 되겠죠. 맞다며, 다섯 번째로 오는 게. 네. 오케이. 똑같은 거 언제까지 얘기해? 선생님 계속 보고 있는데 똑같은 거 계속 얘기해야 되는 거 같은데. 아니에요. 이제 다 맞았어요. 진짜? The horse comes seventh. The horse comes seventh. The horse comes seventh. 이 문장에 누가 다 부분만 읽어주세요. The horse comes. 누가? The horse 다 comes.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뭐예요? 더즈. 왜 하다시 더즈예요? The horse를 안 만들어 같이 하면 it인데 it이랑 같이 쓰는 하다시 더즈예요. 그것이 일곱 번째로 옵니다 하고 같은 규칙대로 하고 문장을 표현하면 되나요? 네. 그 말이 암컷인지 수컷인지 지금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지만 안 만들어봤자면 이게 될 수 있죠. 네. 그럼 it comes야, it comes야. It comes야. 오케이. 오케이. The chicken comes tenth. The chicken comes tenth. The chicken comes tenth. The chicken 이란 대답 듣고 싶어요. Who comes tenth? Who comes tenth가 무슨 뜻이에요? 누가 예쁜 때로 오니? 그렇죠. Six animals are still learning. 뭐라고요? Six animals are still learning. Six animals are still running. Six animals are still running. 저는 도대체 여기 왜 넣어요? 그 여섯 동물들이 여전히 달리고 있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요. 예, 네, 뭐라고 물어보면 되나요? 언제? 그렇지. 오, 드디어 똑같은 거 안 가르쳐줘도 되네. 몇 마리의 동물들이 여전히 달리는 중인가요? How many animals are still running? 뭐라고요? How many animals are still running? 뭔가 자신이 없어서 이상하게 약간 애매하게 발음하는 것 같은데요. 뭐라고요? How many animals are still running? 그렇지. How many animals are still running? 뭐라고요? How many animals are still running? 선생님 분명히 개수가 궁금할 때 How many 가르쳐준 적이 있어 없어? 있어. 이거 보세요. There are six potatoes. There are six potatoes가 무슨 뜻이었더라? 있다. 내 속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더라? How many potatoes? 이건 까먹을 때가 됐죠, 이제. 오래간만이니까. How
How many potatoes are there? Are there. 감자 몇 개니? 몇 개의 감자가 있나요? 궁금하면 뭐라고요? How many potatoes are there? 뭐라고요? How many potatoes are there? How many potatoes are there? There are six potatoes. How many animals are still running? How many animals are still running? Six animals are still running. Six animals are still running. Okay, 숫자 궁금할 때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고요? 개수가 궁금하면. How many? How many? 뒤에 어떤 것들을 넣으면 됩니다. 몇 마리,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여전히 달리고 있는 중이니. How many animals are still running? Okay, 그 다음에 running. 몇 가지 뜻? 두 가지 뜻. 뭐하고 뭐? 달리는 중이, 달리는 중인, 달리는 중인. 달리는 중이라고 달리는 거. 지금은 문장 속에 들어갔으니까 둘 중에 무슨 뜻인지 밝혀졌죠, 명확하게. 둘 중에 무슨 뜻이에요? 달리는 중일. 오케이, 그렇죠. 그럼 이거는 하다 시에서 무슨 시로 바뀐 거예요? 어떤 시요? 오케이. 어떤을 어떻다 만드는 방법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비동사를 넣으면 돼요. 오케이. 여기에 비동사는 am도 있고 is도 있고 are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are가 사용돼야 되죠? six animals를 한번 이렇게 하는 데이기 때문에 그들이 여전히 달리고 있는 중이다 하고 같은 규칙대로 하면 됩니까? 네. 오케이. 만약에 내가 여전히 달리고 있는 중이면 내가요? 어, 나는 여전히 달리고 있는 중이야 라는 표현이었다면 I am still running 이었겠죠. 됐습니까? Six animals are still running. 계속해서 Three animals are still running. Three animals are still running. Three animals are still running. 그래서 three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요? How many animals are still running? How many animals are still running? Three animals are still running. Okay. Nice. 오늘 했는 거 다음번에 잊지 맙시다. 잉?